많이 기다려주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여기 와주신 모든 우리 나비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그럼 저희 한 명씩 인사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비지의 신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비비지의 은하입니다. 아시죠? 바로바로 비비지의 미니 4집 벌서스가 나온 날입니다. 네, 사실 곡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요. 지금 1시간 됐잖아요. 됐는데. 다들 들어보셨나요? 어때요? 더 크게! 아, 진짜요? 아하.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공연을 준비한 이유는 팬분들 그리고 관객분들과 조금 더 가깝게 만나고 인사하고 싶어서 깜짝 게릴러가 아니라 게릴라를 준비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나 저희가 이렇게 좋은 날씨에 컴백하는 한 경우가 사실 많이는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 멤버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는 가을 날씨이기도 하고 매니악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또 가을이랑 잘 어울려서 이렇게 좀 탁 트인 공간에서 쌀쌀한 가을밤과 함께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렇게 게릴라 공연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회사에다가 이렇게 한강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다들 그 걱정이 많으시긴 했는데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또 엄지가 그 스토리에 올렸더라고요. 그 저희의 자그마한 제안을 받아들여주신 과정 이런 거를 올렸는데 이렇게 저희가 한강에서 만나게 되다니 또 색다르고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공연의 첫 시작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저희 비비지의 데뷔곡 밥밥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나비들이 보고 싶어 했던 무대들과 그리고 오늘 바로 6시에 발매된 따끈따끈한 신곡인 매니악 무대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해요. 아셨죠? 네. 네, 그럼 다음 곡. 바로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